벤츠 2019 신형 스프린터 공개, 전기차도 곧 출시. https://img4.domkdn.net/r658x0 Q70 FNAME https://t1.domkdn Netnews 20만 1821 GPKREA 이경 180조 2111억 2460만 8273얼러이 JPJ 벤츠가 3세대 2019년형 스프린터를 공개했다. 새로운 모델은 전면부 디자인이 달라졌다. 이전 세대보다 그릴이 더 좁아졌고 헤드라이트는 더 얇고 넓어졌으며 위치도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한 모습이다. 내부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테리어에 근접한다.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A클래스에 이어 두 번째로 장착된 메르세데스 MBUX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직관적 음성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메르세데스 프로 커넥트가 있다. 이는 차량 관리자가 벤의 위치, 모니터링 및 연료 등 현재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를 추적하고 운전 과제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https://img4.domkdn.net/r658x0 Q70 FNAME https://t1.domkdn 네트뉴스 20만 1821 GPKREA 이경 180조 2111억 2460만 8513AEJZ JPJ새로운 벤은 앞바퀴 굴림, 뒷바퀴 굴림, 네바퀴 굴림 등의 선택도 가능하다. 특히 앞바퀴 굴림의 경우 대형 자축 및 구동 샤프트가 벤의 무게를 추가하지 않아 큰 화물차와 같은 용량을 제공하고 바닥이 낮아 승하차 작업도 용이하다. 차량은 투어와 싱글 또는 크로캡, 캠퍼밴 등 총 6가지 다른 유형의 다양한 차체로 제작됐고 캠퍼밴을 위한 레이아웃의 장점이 강조됐다. 엔진은 최소 114피코세컨드부터 최대 190까지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190피코세컨드 출력과 최대 토크 44.9kgm을 발휘하는 30V 6 디젤 엔진이다. 변속기는 6단 수동, 7단 자동, 9단 자동 변속기가 있다. 한편 벤츠는 전기차 모델 E스프린터도 하반기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 버전은 주행거리와 출력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없으나 도시내 사용이라는 발표를 감안하면 장거리 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버전은 2019년 유럽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가솔린 모델은 올해 말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